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쉽지 않은 투자 각도기 박상진입니다. 네, 투자 어렵네요. 아, 오늘 또 좀 살벌한 회사의 리포트가 반도체 시장을 좀 망쳐놓은 것 같습니다. 네. 작년도가 생각납니다. 모건 스탠리 그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 그거 왜 원래 좀 앞서서 CLSA 리포트가 처음에 이제 건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이제 반도체는 뭐 그냥 별로 안 좋아도 이제 메모리 기판 쪽은 되게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쇼티지였으니까. 예, 항상 쇼티지였고 네. 지금도 사실 오늘 나온 리포트도 기판은 좋다는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요. 네. 굉장히 기판도 꺾어버리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가 나왔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피 1% 하락을 했고요. 뭐 반도체 위주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체적으로 한 1%대씩 상위주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0.25% 정도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도 개인 투자자가 양시장 다 매수를 했는데요. 코스피에서 8천억, 코스닥에서 1,1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양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들어올 듯하다 안 들어와서 좀 섭섭하네요. 네. 네. 오늘은 좀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7,500억이나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또 짤짤이 하시는 것 같아. 그죠? 차익거래 같은 거. 네. 최근에 이제 1조 원 들어왔던 거는 MSCI 리밸런싱 수급이 좀 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오늘 환율도 1,252원대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3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예, 그리고 오늘 업종은 사실 비금속 광물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최근에 좀 안 좋았다가 오늘은 3.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2차전지 네. 섹터도 오늘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좀 반등하면서 업종을 이끌었고요. 섬유회복 섹터, 오늘부터 사실 중국이 상하이가 봉쇄가 이제 완화가 됐죠. 네. 그래서 그간에 사실 선반영해서 FNF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은 또 장중에 많이 오르다가 0.3%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섹터가 세 번째로 상승을 했는데요. 뭐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롯데제과, 빙그레,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다 0에서 3%대 골고루 상승을 했습니다. 네. 운수창고 업종이 오늘 제일 많이 하락한 섹터인데요. 여기에 에어부산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같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살벌한 공시를 냈다가 14%나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네. HMM도 오늘 5%나 하락을 했습니다. 락다운이 해소되면 물동량이 좀 몰리면서 운임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미 선반영해서 주가가 좀 좋았다가 요 락다운 풀리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에어부산뿐만 아니라 뭐 진에어, 아시아나 다 3%대씩 오늘 항공주들도 좀 하락을 했고요. 건설 섹터도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딱히 건설 섹터는 안 좋은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나 싶은데 뭐 건설 비용 지수 그 공사비 나타내는 지수가 발표가 됐거든요. 네. 1년 만에 12%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이 영향인지 하여튼 최근에 건설주들은 좀 좋지 않고 분양가를 좀 풀어줘야지 그때부터 좀 수급이 좀 돌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행 섹터도 오늘은 좋지 않았는데요. 카카오뱅크가 오늘은 2% 하락을 했고 KB 하나은행 다 3%대씩 오늘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 기판 리포트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는 일본 기판 업체 이비덴과 신코에 대한 목표가를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냈습니다. 이 회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들이죠. 그렇죠. 네. FCBGA 기판 중에 이제 서버용은 주로 이비덴과 신코가 네. 납품을 하고 PC용은 대만의 유니마이크론, 나니아, 뭐 삼성전기가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는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서버용도 양산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판을 점점 키우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악재가 들렸는데요. 모건 스탠리 리포트에 보면은 이제 PC 출하량 감소 그리고 미국 고객사양으로 대량 생산된 CPU가 출하되면 이제 이비덴과 신코의 이익 전망이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전망치를 좀 하향을 시켰고 목표가도 따라서 내렸습니다. 이 FC 기판은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이비덴과 신코의 영업이익의 각각 70% 60%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요. 네. 3분기에 이 기판 매출 성장은 플랫한데 영업이익은 고정비 특히 감가상각비 요인 때문에 하락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탑라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PC 출하량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이 패키지 기판 성장이 제한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ROE 추세를 보면은 올해 3분기에 12%를 피크로 올해 12%를 피크로 23년도에는 10%
24년도에는 10.1%, 23년도에는 10.4, 네. 그리고 10.1로 점점 하향 안정화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신코도 이제 과거에 좋았거든요. ROE가 20년도에는 1.9%, 21년도 12.4%, 22년도 29.7%까지 올해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는데요. 23년도 가면 29.7에 있던 게 24.3으로 떨어지고 24년도에는 20.7, 25년도에는 18.5%까지 이제 올해를 피크아웃으로 이제 네. 계속 ROE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투자 가치 입장에서는 ROE가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치명적인 것 같은데요. 22년도까지 이 ROE가 상승하면서 밸류에이션이 같이 따라 올라가던 국면이었는데 이제는 이 국면이 전환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업체들 뭐 이비덴 신코 주가는 이제 어제 우리가 휴일이었는데 어제 반영이 됐거든요. 네. 어제 뭐 이비덴 같은 경우에는 6%나 하락해서 마감했고 장중에는 뭐 10%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우리나라 기판 업체들은 오늘 좀 반영을 했는데요. 심텍은 오늘 7% 하락, 코리아 서킷 5% 하락, 삼성전기 3.5% 하락, 대덕전자, 인터플렉스 2% 1%씩 하락했고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뭐 메모리 업체들도 안 좋았습니다. 삼성 네. 하이닉스 1%씩 빠졌고 솔브레인, 동진샘캠 다 1, 2%대씩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 섹터가 다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거래소를 많이 떨어뜨린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죠. 네. 네. 실제로 저렇게 될지는 가봐야겠는데. 네. 처음에 이제 작년도에 이제 윈터 이즈 커밍 리포트 나왔을 때도 처음엔 다 긴가민가 했잖아요. 이건 좀 근데 주가는 꺼졌죠. 네, 덕분에. 실제로 좀 덕분에 수급은 굉장히 영향을 안 좋게 미쳤는데. 네. 아, 참 모르겠네요. 이때까지 믿었던 유일한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이제 업종이었는데. 아니 근데 실제로 반도체는 그렇게 영업이익 안 빠졌잖아요. 윈터에서 커밍 했음에도. 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죠. 실적은 봄날이었어 계속. 네. 그러니까 저 말도 사실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일단 오늘도 국내 증권사들은 이제 기판 굉장히 좋다 이런 리포트들이 줄을 이뤄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에어부산. 이 속한 운수 창고 업종이 오늘 업종 상승 하락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3대1 무상 감자 그리고 2천억 유상증자 공시를 같이 냈습니다. 드디어 결국 못 견디고 또 할 것 같다고 했는데. 네. 결국 이 회사들은 3분기까지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자금 조달을 하니까 살아남네요. 참 이 무상감자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결손금 보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자본금이 1,940억입니다. 근데 자본 총계가 660억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본금보다도 자본 총계가 절반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져서 자본 잠식률 65%. 네. 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1,940억으로 시작했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돈을 썼는데 돈을 못 벌어서 그냥 까먹은 상태. 네. 지금 누적 예. 결손금이 4,000억 적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1분기에도 적자가 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는 자본 잠식률이 32%밖에 안 됐었어요. 이게 50%가 넘으면 관리 종목 편입이 되는데 1분기가 돼서야 65%가 됐고 이 관리 종목 편입 기준은 이제 사업 보고서 기준, 연말 결산 기준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안 좋았는데 뭐 별다른 조치는 없었고 거래소에 조치는 없었고 바로 이제 증자 감자 공시를 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가는 전일 종가 2,200원 인데요. 무상감자를 반영해서 예정 발행가 4,60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무상감자 이후의 주식수는 6,464만 주로 이제 유상증자 4,350만 주를 하거든요. 그럼 1주당 0.64주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증자죠. 그래서 기존 주주들의 타격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T웨이 항공도 1분기 기준으로는 자본 총계가 이제 100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유상 증자를 1,200억 진행을 해서 그때 또 주가도 이렇게 좋진 않았었는데, 네. 네, 에어부산도 이번에 결정을 했고 이제 이게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컨택 업체들 주기 핵심적인 업체들, 네. 또 이제 곧 얘기하겠는데 CGV까지 아주 다 멍들었던 회사들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생존을 뭐라 그래야 되나 생존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지 생존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주식시장은 기업이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역할 성장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게 참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기준 주주는 정말 크게 타격을 입네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주가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이 에어부산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분기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이미 그 자본 잠식률이 65%까지 나온 걸로 발표가 돼서 피할 분들은 또 피한 분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CJ CGV도 4천억 원 12발행 공시를 했습니다. 이 최근에 이 범죄도시 2, 뭐 닥터 스트레인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5월 달 들어서 극장 관람객 수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 범죄도시 2는 한 600만 됐다며요. 600만 돌파했죠. 네, 네. 네, 최근 3년 내 기생충 이래로 가장 빠른 600만 돌파 기록을 세웠고 또 최근에 수상작도 두 개가 있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극장주도 굉장히 반응이 좀 좋기 시작하던 찰나에 갑자기 이런 12 공시가 나왔는데요. 이미 골병 들어 있으니까. 네. 골병이 들어 있어요, 다. 네. 컨테이너 업체들은. 발행할 주식수는 이제 기존 주식수의 35% 규모로 굉장히 큰 비중 차지하고요. 네. 전환가액은 27,400원으로 전일 종가인 27,650원과 좀 비슷한데요. 전환가 조정이 최저 액면가까지 가능한 조건으로 발행이 됩니다. 아, 5,000원까지? 여기 액면가가 5,000원인가요?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500원이요? 어쨌든 액면가까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원래 70%로 이제 한도가 설정이 되는 게 이제 대부분인데 조건 너무 안 좋네요. 일부 이제 액면가까지도 이제 전환가액을 열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열어놓은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조건 너무 안 좋아요. 네. 네, 이게 사실 공모거든요. 네. 어느 특정 기관한테 발행하는 전환사채는 이 정도로 안 하지. 저렇게는 하면 안 되는 거지. 보통 액면가는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은 건데, 그래서 네. 이번에 공모도 사실 요 전환가액 낮은 것만 보면 새로 이제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조건이지만 좋지 않은 조건도 좀 밑에 숨어 있더라고요. 전환 청구 기간이 이제 22년도 8월 21일부터인데요. 이날부터 15일 동안, 15 영업일 동안 전환가액의 130% 이상 주가에서 거래가 되면 회사에서 중도 상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서 갑자기 시비를 회수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연 3% 금리만 주고. 130% 이상이 되면? 네. 전환가의 130% 이상 주가에서 15일 동안 거래가 되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 있다 이거구나. 네. 자기네 그러면 3%짜리 은행보다 좀 싸구려 그 저기 대출 받아가지고 갚겠다는 얘기로 들리는 부분도 조금 있네요. 그래서 뭐 전환 청구 기간이 8월 21일부터인데 이 이후에 만약에 전환가액보다 30% 이상 주가가 높게 거래가 되면 이제 행사할 사람은 빨리빨리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726, 3,721이니까 6,200원이 더 오르는 거네요. 6,200원? 그렇죠? 6,300원? 그럼 얼마야? 33,000원이네? 34,000원? 34,000원 이상으로 거래되면은 저희가 갚을 수 있다. 이 얘기 맞죠? 그렇죠. 예. 네. 괜찮네. 그러면은 오르면은 오르면 주식 바보가 되는구나. 3% 맞으니까. 전환을 하려고 네. 준비했던 사람들은 이제 바보 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오늘 CJCGV가 근데 한 2.3%만 이제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차량용 강판 가격을 톤당 153,000원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상반기, 하반기에도 강판 가격을 톤당 5만원, 12만원씩 인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5만원대로 인상폭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요거를 판매 가격 전이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가격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켰거든요. 연식 변경 모델이 나오면 딱 자연스럽게 가격을 올렸는데 지난달에 당장 이제 현대차가 그랜저 가격을 192만 원 정도 올렸고 기아가 K8을 60만 원 정도 인상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움직임이 근데 좀 앞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가 얼마였죠? 톤당 12만 원. 그렇네. 그러면은 10% 중요한 그 부자재의 10% 가격 상승이니까 조금 더 반영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비용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차값이 계속 올라가. 오늘이 제일 싸? 응? 오늘이 제일 싼 거? 그런 느낌입니다. 빨리 가야 돼? 네. 근데 이제 아직 대기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우리 물어봤잖아요, 밑에 들어가서. 네. 그 어디야? 그랜저 3.2가 3개월. 그게 제일 짧았어. 그리고 나머지는 6개월, 9개월 막 이랬죠. 네. 네. 그랜저 3.2 타는 사람도 있어? 네? 그랜저 3.2? 그랜저 3.2요? 네. 3.2리터 제일 비싼 거예요 그랜저 중에. 예, 비싼 것만 팔겠다는 거야 빠르게. 안 나가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만약에 지금 신청을 해도 6개월 이상 기다리면 이제 23년도 연식 변경 모델을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또 판가 또 올라가겠죠. 근데 설마 계약 단가보다 더 올려서 받나? 그렇지 않을까요? 저기는 안 그렇게 받고요. 어디야?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그렇게 안 받았는데 다른 회사는 그렇게 받았거든요. 처음 계약할 때 가격이 딱 고정됐죠. 네,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보도로도 많이 알려졌지만 계약할 때는 이제 22년씩 계약할 줄 알고 계약을 했는데
받을 때 되니까 이제 아, 연식 변경 모델로 해라. 근데 가격이 200만 원 올랐습니다. 할라면 하고 취소하면 취소하세요. 이러면은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많이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자연스럽게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건설 관련해서 아까 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둔촌주공을 시작으로 이제 건설공사비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차질을 겪는 단지들이 좀 하나둘 계속 발생을 추가로 할 것 같고요. 4월 기준으로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 동기 대비 12.8%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계속 2월, 3월, 4월 매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뭐 유연탄 가격 대표적으로 300%가량 1년 만에 올랐고요. 철근 가격도 2배 가까이 상승했고 레미콘, 목재, 합재, 석재 뭐 줄줄이 다 상승하고 있어서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 요인이고 이걸 판매 가격에 전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분양가 상한제로 막혀 있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뭐 개편안을 6월 달에 정부에서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실제로 발표하면 사실 지금 완전 바닥에 찌들어 있는 건설주들 이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일단 비용이 워낙 급증을 계속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완전 안 좋죠. 저 건설사들 주가 진짜 바닥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실적 대비 주가 바닥이고 네. 그래서 분양가를 충분히 올려주거나 아니면 해외 수주가 좀 본격화되거나 해외 수주, 하나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수주 잘못하면은 망하잖아 또 우리나라 건설사들 망한 건 다 해외 수주 큰 코 당했었죠.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한 우리 또 통신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외에 가면은 그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맨날 그래요. 그랬더니 실제로 좀 어렵대요. 그 원가 계산하는 게 과학적으로 딱딱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네. 그게 산정하는 게.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하다가 좀 바뀌면 사실 그 큰 걸 하다 보면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뭔가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하다 보면 해봤더니 땅을 팠더니 거대한 암석이 나왔어요. 지구만한 암석이 나왔어요. 이제 더 이상 팔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면 그거 뚫으려면 새로운 기계 필요해. 그럼 돈이 더 필요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한국에서처럼 잘 반영이 안 된답니다. 네. 네, 참 힘든 상황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DLENC, GS건설, 현대건설 다 3%대 오늘 좀 큰 건설사들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는 오는 거네. 우리가 그 여기 건설 회사들 거의 다 분석을 해봤지만 아 진짜 싸네 이제는 진짜 싸네요. 네, 기회가 계속 쌌는데 기회가 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쌌는데 지금도 계속 쌉니다. 네. 네, 그리고 SNE 리서치에서 4월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제 4월 달에 전체 배터리 사용량을 보면 27.1GW시 전년 대비해서 한 52%나 증가를 했습니다. 22개월째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요. 1월부터 4월 누적으로는 122.9GW시입니다. 전년 대비 83%나 증가를 해서 지금 전기차 사용량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1.2면은 한 150만 대 정도 생산이 됐다는 얘기네요. 이것만으로 환산시켜 보면 1기가당 보통 만 대인데 중국 차들이 많으니까 중국 차들 좀 적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그럼 1기가에 만을 조금 플러스 알파해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순위별로 보면 1위는 여전히 CATL입니다. 8기가와트시 4월 달에 생산했고요. 전년 대비 50% 늘었습니다. 점유율은 29.6%. 2위는 원래 LG엔솔이 잘 버티고 있었는데 물러났습니다. BYD가 2위로 올라왔고요. 전년 대비 무려 230%나 증가를 해서 4.3기가와트시 기록을 했습니다. 점유율이 작년 4월에는 7.3%였는데 올해 4월에는 16%로 두 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3위는 이제 LG엔솔. 얘네가 블레이드 셀을 만들잖아요. 그 LFP. 아 중국에서 많이 해서 그런가 누구한테 팔았을까? 중국에서 많이 했겠죠. 네, 그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만으로 해서 저 정도면 주가는 부시던데. 네. 네. 3위는 LG엔솔인데요. 3.5기가와트시 전년 대비 오히려 22% 감소를 했습니다. 점유율도 당연히 감소했겠죠. 작년 4월에 25%에서 올해 4월은 12.8%로 절반으로 떨어졌고요. 올해 4월은 특히나 이제 상해 락다운 영향 때문에 테슬라가 좀 생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영향을 좀 크게 받았었습니다. 4위는 파나소닉, 5위는 SK온. SK온은 그래도 전년 대비 137%나 증가해서 2.2기가와트시 기록을 했고요. 6위는 삼성 SDI. 1.3기가와트시고 전년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SK온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작년 4월에 36%에서 올해 4월은 26%,
10% 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LG 엔솔이 영향을 좀 크게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상위 회복되면 또 다시 2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부터 6월부터 잘 봐야 되겠죠. 네. 네. 근데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긴 합니다. 1에서 4월까지 누적으로 CATL이 114% 증가했고요. 41기가와트시. BYD는 220% 증가했습니다. 여전히 중국 배터리 회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근데 뭐 업황 전체적으로 다 좋으니까요. 지금 LFP 배터리가 충전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사실은 LFP를 쓰나 뭘 쓰나 시내 주행이 있을 때는 별로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몰아본 결과 시내 주행은 충전할 때도 많고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지방 가는 거 있잖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LFP로는 한국만한 사이즈만 돼도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충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제가 해보니까 한 600km 정도를 넘게만 타면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완벽하게 그 내연 기간보다 앞서는 특장점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거리가. 그러니까 전기차 운행을 해본 결과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거리다. 퍼포먼스는 그 다음이다. 퍼포먼스는 재미로 퍼포먼스를 느끼는데 역시 중요한 건 거리다. 이런 거를 제가 요즘 체험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5월달 수출 데이터 나왔습니다. 수출이 615억 달러,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요. 예상치를 소폭 상회를 해서 잘 나오긴 했는데요. 일평균 수출 기준으로는 10% 정도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더 많이 늘었어요. 네, 많이 늘었죠. 32% 증가한 632억 달러. 예, 에너지와 농산물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무역 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이제 자동차가 19%나 증가를 했고요. 철강도 27% 증가했습니다. 네. 네, 사실 이게 철강은 이렇게까지 잘 나올 걸로 기대를 못했는데 러시아 공급 중단 때문에 이제 수입 다변화를 EU가 추진하고 있어서 국내 업체들도 수출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커트 좀 받기 시작했다는 거지. 네. 근데 왜 안 올라? 주가가 웃겨 죽겠어 아주. 나 진짜. 아니 쿼터를 못 받아서 못 올랐거든요 그동안에. 그때. 미국 이유는 좋은데 최근에 이제 중국 열연 가격이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유럽의 이 철강 가격도 고점 찍고 좀 내려오고 있는 추세라서 좀 그게 조금 우려 요인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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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중국 내 건설 기계 수요가 좀 위축된 모습 때문에 이제 일반 기계가 2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인도산으로 탈바꿈되어서 미국과 유럽에 수출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러시아산 석유 제품이 인도 정유회사를 통해서 뭐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대서양 일대로 수출되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이제 3월부터 이 사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지난달에도 러시아산 원유로 추정되는 원료들이 뉴욕과 뉴저지에 수출됐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을 보면요. 전쟁 직전에는 하루에 한 3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하루에 80만 배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냥 인도가 사가고 있다라고 봐도 되죠. 둔갑했네, 둔갑했어. 얘네는 하루에 400인가 500만 배럴 수출하는데 그중에 80만 배를 갖고 간다고? 아,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인도가 저렇게 가만히 있어. 아유, 다 속내가 보이네. 그 인도가 이번에 러시아 뭐 제재 이런 거 전혀 안 했잖아, 합의. 얘네만 쏙 빠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동안에 미국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건 뭐냐 막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이런 이속이 있었네요. 네. 여기서 아마 많은 이득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러시아산 원유는 뭐 제값주지 않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랄유가 브렌트유보다도 35불 정도 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거래되는 마당에 몰래 사가지고 미국 유럽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빨리 그 러시아산 그 원유 좀 빼서 오펙에서 그 자기네들 거 증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러면은 확실히 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오늘은 조금 떨어지긴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뭐 120불 터치를 했었죠. 네. 예. 근데 뭐 110, 한 5불 그 아래로 5불. 지금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물가가 참 언제나 걱정인데요. 네. 자꾸 제가 이제 마트 가면 사재기라는 성향이 생겼어요. 아, 이게 지금 제일 싸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안 먹고 안 입으면 되지 뭘. 그럼 살 수 있는데 괜히 더 먹고 더 입으려고 그러다가 돈 다 쓰고 주머니 털털 비고, 역시 욕망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사실 인플레 우려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이 지금
여러 이 대외 변수들이 있잖아요. 러시아 전쟁, 상하이 락다운인데 그 변수들이 어디로 되든 전부 다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돌고 있는데요. 네. 뭐 상해 락다운이 뭐 락다운 시키면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고 락다운이 완화가 되면 수요가 폭증하니까 또 인플레이션 오고 네, 러시아가 맞아. 전쟁을 계속하면 네. 공급망 차질 때문에 인플레이션 오고 전쟁을 중단하면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인프라 투자 많이 하니까 또 인플레 오고 뭘 해도 다 인플레 온다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참 인플레 걱정을 시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간 막장인 것 같은데요 느낌에 네. 네. 재미로 그냥 말씀드렸습니다. 아, 심리가 그 정도 간 거 아니까 네. 이것도 역시 심리적 막장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네. 인플레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6월 10일에 또, 또 CPI 또 걱정입니다. 아니 뭐 그래봐요. 6월 15일 날 이제 금리는 무조건 50bp 올릴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물가가 빨리 완화되길 기원하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